대성공 템들입니다, 여러분. 가성비 같은 것도 워낙에 부들부들한 키링도 같이. 안녕, 우연이들 연우입니다. 여러분, 9월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여름이 다 가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제가 최근에 이제 가을 시즌 맞이해서 새롭게 구매한 제품들이 열심히 도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카메라를 켜봤는데 낮에는 좀 땀이 뻘뻘 흘리는 날씨긴 하지만 밤에 되면은 그래도 공기가 시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진짜 가을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오늘은요 제 최애 브랜드에서만 쇼핑했던 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다 대만족 템들이니까 오늘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템부터 보여드릴 건데 바로 가방이에요. 또 가방 구매했다고 굉장히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가지고요. 둘 다 미니뮤트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가방은 진짜 많아가지고 아 가방 그만 사야지 해도 뭔가 저는 미니뮤트 매장을 가거나 좀 쇼핑몰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좀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이 가방, 이건 리무 아마 미디움 사이즈일 거고 이거는 제가 이번에 생일 선물로 친구들한테 사달라고 부탁을 한 제품인데 매장 가서 라지 사이즈 들어보니까 그것도 좀 휘뚤마뚤로 들고 다니기 괜찮은데 저는 이미 이제 보부상 가방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적당한 수납력이 되는 이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하면 끈은 두 개예요. 얇은 가죽끈이랑 이런 이제 벨트 가방이 있는데 요즘 뭐랄까 이런 좀 웨스턴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스타일에 좀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키링도 같이 달아놨고요. 이 끈을 했고 최근에 제가 일주일에 뭐 다섯 번 나가면 나갈 때마다 이 가방 들고 나갔어요. 여기 귀엽게 좀 어울리는 핏펫 말 키링도 같이 달아놨고요. 이게 지금 이너백 같은 건데요. 이너백에 이렇게 단추가 달려있어서 이걸 또 이렇게 마금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제가 들고 다닐 때는 뭐 지갑, 핸드폰, 파우치 정도는 그래도 꽤나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도 좀 들기 좋고 최근에 여기저기 코디할 때마다 다 잘 어울려서 너무나 좋아하는 가방. 그리고 이 트윈백은 제가 구매를 했는데 제가 원래 이 트윈백 정사각형으로 블랙 컬러 진짜 옛날에 나온 건데 그 제품을 사놓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휘뚤마뚤 잘 되고 있긴 하거든요. 확실히 좀 미니멀하고 깔끔한 디자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윈백을 원래도 좋아하긴 하는데 이번에 한남동 매장 가가지고 들어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결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트윈백 구매할 때 매장 가서 들어보니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됐던 게 사이즈였어요. 이게 사이즈가 요거랑 라지 사이즈랑 비교했을 때 조금 아쉬운 느낌? 라지 사이즈는 굉장히 좀 활용도가 좋을 정도로 크기가 커요. 굉장히 막 랩탑 파우치 같은 정도의 크기고 요 사이즈는 들어갈 게 웬만하면 들어가는데 조금은 아쉬운 느낌? 이 트윈백이 좋은 게 막 물건을 넣었을 때 약간 통통해지긴 해도 원래 이렇게 딱 두 겹이기 때문에 약간 이 정도 부푸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디자인이거든요. 완전 플랫하면 또 많이 넣었을 때 튀어나오는 게 보기 싫잖아요. 컬러는 아이보리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샌드 컬러에 더 가까운 것 같고 이것도 이제 휘뚤마뚤 가방으로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브랜드 킨더살몬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 이번 가을 시즌 시작하자마자 구매를 했습니다. 이 킨더살몬은 그 신상이 출시가 되면은 그 제품이 배송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제 시즌이 넘어가서 이전 시즌 제품을 구매하면 되게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블라우스 굉장히 좀 빨리 받아봤는데 우선 진짜 너무 탄탄해요. 그러니까 비침 같은 게 전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소매에는 이렇게 무광 실버 버튼인데 이런 것까지 좀 고급미가 더해지지 않나. 이렇게 소매 부분 보면은 지금 두툼하게 이렇게 마무리감 잘 된 거 보이죠? 진짜 제가 킨살 너무 좋아하는데 항상 그 가격값 이상을 하는 퀄리티라서 믿고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프숄더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뒤태가 진짜 예뻐요, 여러분. 뒤태에 이렇게 셔링이 좀 예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되게 더 캐주얼한 느낌이고요. 일단 저는 이번에 좀 슬랙스랑 코디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반바지라든지 오브 기장의 쇼츠랑 코디하는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고급 지고 약간 우아한 스타일의 오프숄더이긴 하지만 원한다면 생각보다 좀 캐주얼하고 미니멀하게 코디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만족. 너무 좋아요.
그리고 블라우스 하나 더 샀어요. 이번에 르니나에서도 구매를 했는데 이번 시즌 쇼핑하면서 딱 느낀 거, 사나 모델로 쓴 거 너무 잘했다. 전 이렇게 사나의 그 고급진 분위기와 이 르니나의 무드가 너무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 모든 옷을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일단 제가 가장 첫 번째로 구매한 거는, 요즘에 이런 디자인의 블라우스 굉장히 많긴 하죠. 약간 펀칭 레이스 스타일이고요. 부들부들한 소재고 딱 만져봤을 때는 봄이랑 가을에 입기 좋은 그런 두께감이에요. 비침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적당히 있어서 너무 어두운 이너는 비춰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스킨톤의 이너를 착용을 했고요. 요 리본 끈은 스트링처럼 조이는 건 아니고 그냥 딱 단추에 달려있어서 입었을 때 내가 원한다면 리본을 묶고 아니면 그냥 풀어서 연출하는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뭐 입었을 때 길이감 같은 거 봤을 때도 딱 골반에서 끊기는 굉장히 포멀한 기장이기 때문에 스커트랑도 잘 어울리고 반바지, 긴바지, 슬랙스 다 잘 어울릴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니트랑 레이어드 할 때는 요거 단추 좀 풀어가지고 같이 레이어드 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또 이번 가을에 푹 빠진 게 로퍼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퍼 두 개고 먼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에프크에서 구매한 요 제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진짜 실물이 너무 예뻐. 제가 에프크 신발을 되게 좋아해요. 뭔가 생긴 걸로 봤을 때는 발이 불편할 것 같은데 신잖아요. 다리가 세상 편해. 발의 쿠션감도 좋고 막 이렇게 가죽 자체가 워낙에 부들부들하다 보니까 발볼이 넓은 전데도 발볼 아픈 걸 한 번도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 로퍼도 믿고 구매를 했고요. 이 에프크가 사이즈가 굉장히 좀 애매하긴 해가지고 저는 이제 서울숲 매장 가서 신어보고 구매하는 거를 권합니다. 이 친구 40으로 구매했고요. 되게 여유있는 사이즈이긴 해요. 하지만 FW에 신을 거니까 보통은 또 양말을 이제 두꺼운 거 신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려해서 사이즈는 크게 구매를 했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발등에 스트랩이 있어요. 이렇게 X자 약간 발레코어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발을 좀 어느 정도는 고정을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되게 좋았던 거는 굽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로퍼가 좀 플랫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키장녀인 저는 아무래도 굽에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약간 좀 힐 느낌으로 굽이 좀 여유롭게 들어가가지고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바지랑 이제 신을 때 맨발에다가 착용하면은 이렇게 살짝 나오는 이런 디테일도 되게 예쁜 것 같고, 이렇게 포인트 되는 양말이랑 신어도 이런 디테일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좀 스타일마다 되게 느낌이 확확 변하는 슈즈인 것 같고 착화감은 역시나 너무나 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로퍼는 아케 쇼핑몰 제품이에요. 딱 봤을 때 굉장히 클래식하기도 하고 가성비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골라봤는데 일단 이 로퍼랑 이거 에프크 로퍼 비교를 해보자면 얘가 발볼 부분이 훨씬 더 좀 여유있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발볼러 분들도 생각보다 좀 편안하게 신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가죽 자체는 또 굉장히 부드럽고 엄청 유연하다 보니까 발이 아프다든지 뒤꿈치가 뭐 너무 따갑다 이런 느낌도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컬러는 이렇게 다크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렇게 마감 같은 게 좀 아쉬운 부분은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근데 신발 자체가 진짜 가볍 기도 하고 스타일도 좀 워낙에 클래식해가지고 그냥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코디에다가 휘뚤마뚤 신기는 괜찮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골라봤어요. 그리고 우리 키장녀 우연이들이 제일 좋아해주시는 바로 바지를 들고 왔는데 가을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슬랙스에 눈이 가더라고요. 저는 핀턱이 살짝 들어간 슬랙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와이드한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다리가 짧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세미 와이드에 핀턱 들어간 바지를 좋아하고 진짜 열심히 찾아보다가 두 가지 구매했고 대성공템들입니다, 여러분. 일단 색감은 가을의 정석대로 진한 그레이 컬러랑 이렇게 연한 베이지 컬러를 구매를 해봤어요. 요거는 가네스라, 요거는 로빈유입니다. 두 쇼핑몰 다 제가 이제 키장녀 팬츠로 정말 많이 추천을 했던 곳이죠. 일단 로빈유 슬랙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핀턱이 살짝 주름 잡히는 게 좀 풀린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라고 하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말 그대로 진짜 핀턱이 완전 칼각으로 잡혀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가 조금 아쉽긴 했는데 원단 느낌 자체는 코튼 소재예요. 이렇게 조직감 같은 게 딱 느껴지는 코튼 소재인데 그렇다고 각이 잡히고 좀 바삭바삭한 바지는 아니에요. 오히려 입었을 때는 좀 아래로 무겁게 떨어지면서 찰랑찰랑한 핏감은 나오더라고요. 신발 신으면 완전 딱 예쁘게 떨어지는 길이감이기 때문에 157 기준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수선하지 않아도 되는 기장이었다. 그리고 통 같은 것도 과하게 넓지 않아서 진짜 스탠다드하게 자주 입을 것 같아요. 사실 컬러를 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좀 이런 컬러보다 조금 카멜 베이지, 좀 브라운빛이 도는 걸 찾긴 했는데 실제 색감이랑 모니터 색감이랑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되게 연한 베이지 컬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카키빛이 좀 들어있다. 그리고 두께감 자체가 딱 가을에만 입기 좋은 두께예요. 뭔가 두툼하고 빳빳하진 않고요. 딱 봄이랑 가을 가네스라에서 슬랙스는 제가 처음 입어보는 것 같은데 요 슬랙스가 진짜 가네스라에서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요 제품 보면은 이렇게 핀턱이 두 개 잡혀있는데 칼각으로 잘 잡혀있고요. 일단 색상이 좀 마음에 들어요. 되게 진한 차콜 그레이 컬러이기 때문에 좀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입을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하객룩으로도 되게 잘 입어질 톤인 것 같아요. 얘는 좀 길이감이 157 기준으로 숏인데도 살짝 길게 느껴지긴 하는데 제가 미디움 사이즈 구매해서 그런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슬랙스가 입었을 때 다리가 좀 이 다리핏이 보이는 것보다 완전 좀 헐렁헐렁한 핏을 원해서 사이즈업을 했는데 확실히 좀 여유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크다라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좀 합의다 하시는 분들은 사이즈업해서 착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슬랙스도 뭐 두툼하고 탄탄한 빳빳한 재질 아니고 좀 얇고요. 그리고 되게 차르르 흐르는 재질이기 때문에 얘도 확실히 봄이랑 가을 같은 간절기 우리 자켓 코디 많이 하는 그 시즌에 딱 입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랙스 두 개 추천할 것 같고 저 지금 색조 보면은 핑크빛을 굉장히 많이 뺐거든요. 가을 되니까 핑크 컬러보다 코랄 약간 좀 가을 컬러들이 되게 예뻐 보이는데 저는 가을 뮤트 컬러를 바르면 진짜 얼굴이 팍 죽기는 해요. 그래도 이번에 한번 구매한 제품들이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가을 컬러는 아니지만 누즈에서 구매한 크림 블러셔고 핑크 타퍼라는 제품인데 되게 연한 분홍이지만 뭔가 딱 발색을 했을 때 되게 파스텔 흰기가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제 피부에 올라가면 좀 뽀용뽀용한 코랄 느낌으로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티랑 조금 다른 거는 얘는 흰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바르고 나면은 되게 매트하게 좀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크림 블러셔인데 이렇게 바르면 딱 픽싱이 되는 게 되게 신기해요. 진짜 오랜만에 롬앤에서 립을 구매했는데 요거는 캐니언이라는 컬러인데요. 제가 평소에 진짜 안 바르는 컬러긴 해요. 근데 가을 되니까 어울리든 말든 바르고 싶은 컬러를 사게 되더라고요. 약간 요런 느낌? 되게 채도 떨어지는 미드톤 컬러의 다홍빛 핑크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여쿨라 호소인 분들이 가을가을한 색감 쓰고 싶을 때 한 요 정도만 써도 크게 이질감은 안 드는 것 같기는 해요. 베스트는 아니지만 아주 오랜만에 원브릴리티 언트에서 안경을 구매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안경을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되게 다른 스타일이고 얘는 진짜 엄청 가벼워요. 그냥 약간 길에서 파는 그 만원, 이만원 한 안경 정도의 그런 디테일이고요. 지난번에 쇼핑몰에서 구매했던 이렇게 생긴 안경테가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를 찾고 있었는데 이게 딱 있어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착용했을 때 딱 제가 찾던 그런 무드가 나오길래 요거를 구매했는데 지금 약간 알이 있는 상태로 끼니까 뭔가 맹해 보인 느낌?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한글 안경이랑 다르게 얘는 되게 딥하고 담백한 그런 코코아 컬러예요. 한글 안경은 여기에 비하면 조금 더 카멜스럽고 좀 더 밝은 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더 딥하고 뭔가 이런 타원형의 안경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것도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도전해보시는 거 어떤지 추천을 해볼게요.
요거 만족 만족.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아니 제가 FW 시즌 옷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 타이밍이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 날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좀 각을 재다가 조만간 빨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빠르게 만나도록 해요. 안녕.